제가 여기 빨간 주머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었냐면, 끈! 어떻게 알았어요? 아, 다 보였어요? 짜자잔. 우와,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의 끈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 색깔 끈을 가지고서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 색깔은 황금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두셨답니다. 자, 이 황금색에 있는 매듭을 이렇게 불어주면 매듭이 빠져나와요. 자, 빠져나온 매듭을 잘 놓고, 자, 이제는 이 검정색 줄은 죄를 뜻해요. 우리는 죄 때문에 글쎄 천국에 갈수 없대요. 오히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단절되어서 고통 속에 고통받는 벌을 받아야 한대요. 여러분, 어떤 죄가 있나요? 죄에서도 매듭을 분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자, 빨강색은 예수님을 뜻하는 색깔이에요. 짠! 빨강색에서도 매듭을 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까 까맣던 우리의 죄가 이렇게 하얗게, 흰눈처럼 하얗게 씻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 하얀색 로프에서도 매듭을 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녹색. 녹색은 새싹이 생각나죠? 이 녹색처럼 새싹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점점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잘 듣고, 예배도 드리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자라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매듭들을 이렇게 다 모아봤어요. 이제 주머니 속에 녹색 줄을 이렇게 넣고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첫 번째 황금색 깔 매듭 넣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 때문에 갈수 없었던 검정색 깔 매듭도 넣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색깔 빨강색도 넣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죠? 무슨 색? 흰 색깔 넣고, 그리고 자라나야 되죠? 마지막으로 녹색도 넣고, 색깔 매듭을 다 집어 넣어 봤어요. 자, 그리고는 변화된 끈을 꺼내볼게요. 자, 어떻게 변화됐을까? 짜자잔! 우와! 녹색의 로프에 아까 전에 들어갔던 매듭들이 합체가 돼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과연 붙어만 있는 것일까? 자, 한번 매듭을 풀어보겠습니다. 완전히 연결이 되어버렸죠? 와, 이제 이한 가지의 로프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있겠네요. 자, 황금색 천국, 그리고 우리의 죄를 떠올려 볼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색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함 받은 색깔, 그리고 자라나야 되는 녹색까지. 자, 이렇게 하나로 연결하니까 한 방에 머릿속에 쏙 들어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 새겨서 잊지 않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